이게 누구야? 내가 지금 잘못 찾아 들어왔나? 우진아! 어머니!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어? 죄송합니다. 어머니, 근데 우리 집 맞죠? 너까지 고주망태 같아서 왜 이래? 이것도 네 아버지 닮으려고 그래? 아니 근데 어머니 좀 전에 자, 점심이요. 자, 어른들 보시기 전에 얼른 들어가. 어? 어머니 우리 집 제가 책임집니다. 아유 얼른 방으로 들어가. 네. 자, 자. 괜찮네. 이건 꿈일 거야. 아, 아파. 언니 왜 그래? 얘들아 큰일 났어. 초특급 비상사태야. 또 뭔데? 내가 방금 마당에서 누구 본 줄 알아? 우리 병원 선생 정우진 닥터. 우와 그 쌤이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? 우리 이사 왔다고 인사 왔나 보네? 얼른 들어오시라 그래 언니.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집 주인 아들이래. 뭐? 진짜? 그럼 할아버지 손자고? 아, 지금 가족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야. 어? 어떡하네 얘들아. 어? 그 까칠 우진하고 한 주먹 아래 같이 살게 된 거라니까? 근데 내가 봤을 땐 오히려 잘 된 거 같은데? 설마 아는 사람인데 내쫓기 하겠어? 아니야. 그 삐딱한 인간이 우리가 자기 그 착한 식구들 속이고 들어온 거 알면 당장 내쫓기 뻔하다니까? 설마 그 쌤 좋은 사람이잖아. 네가 몰라 그렇지. 얼마나 시궁방지고 까칠한 사람인데. 그런 사람이야? 할아버지하고는 차원이 달라. 의사라서 그런지 피도 눈물도 없이 냉정해. 의사들은 피를 많이 보니까 피부 농가에 무덤덤해갖고 인정머리가 좀 없다 그러더라. 좋은 의사들도 얼마나 많은데. 그리고 언니도 아저씨 좋아하잖아. 몰라. 아, 원래 좋은 대로 이상한다고 얼마나 으스댔는데 하필 그 사람 집이라니. 나요, 문 좀 열어봐. 할아버지다. 그래요. 아이고 야. 어때, 지난들 봤네요? 네,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. 그리고 죄송해요. 식구들 몰래 속이고 들어온 거. 에이, 아 식구 많은 게 무슨 죄예요? 할아버지도 다 겪어본 일이야. 부모님 모시고 자식들 데리고 방한간 먹고 해서 정말 애쓰던 시절이요. 그제 같은데 말이야. 할아버지도 그러셨구나. 어? 그래요. 그런데 너희들이 또 그것을 겪는구나 생각하니 남의 일이 아니구먼. 고맙습니다 할아버지. 이 은혜는 두고두고 갚을게요. 아, 그러면 우리 집에서 오래오래 살아야겠구만. 그러고는 싶은데. 동백이 엄마는? 동백이 데리고 지방공원 갔어요. 내일 올 거래요. 자, 기왕에 이렇게 된 거니까 마음 놓고 편안히 살아. 어? 할아버지가 말이요 어떤 일이든 다 막아줄 테니까. 응? 할아버지 짱이에요. 그러실 줄 알았어요. 할아버지가 이 집 과장이요. 할아버지 말을 거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. 그럼 지금이라도 아주머니께 사실대로 말씀드릴까요? 아니요. 아직은 일러. 이사 온 첫날부터 설 안 이는 건 안 좋아. 알았어요 할아버지. 저 도자기가 다시 여기로 온 거예요, 저. 제가 깨질까봐 안고 왔어요. 아이고, 잘했다, 잘했어. 저 도자기가 도로 주인집을 찾아왔네. 정말 그렇게 됐네요.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말이요, 우리를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지내. 아이고, 고맙습니다 할아버지. 그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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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워.